정통의 길을 고집하던 클래식 음악이 세계화를 위해서 K-POP과 만났습니다.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아이돌 노래를 연주하는 건데 다른 건 어느 정도 상상이 가는데 랩은 어떻게 소화가 될지 임서인 기자 리포트에서 확인해 보시죠. 클래식 무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LED 조명이 어우러진 감각적인 무대. 바이올린, 첼로, 트럼펫 등이 함께하는 오케스트라가 레드벨벳의 빨간 맛을 연주합니다. 원곡의 랩 파트도 소화합니다. 악기로 랩을 한번 해볼까? 주로 이제 현악기들이 이제 메인으로 가고 그다음에 목관악기들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데 서울시향이 K-POP을 연주하는 건 이번이 처음. 연예기획사와 손잡고 새로운 한류 콘텐츠를 선보인 겁니다. K-POP과 K-클래식을 넘어선 이런 K-뮤직 콘텐츠를 제시를 함으로써 전체 문화 콘텐츠 시장에도 굉장히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. K-POP의 해외 진출 노하우가 있는 기획사도 우리 클래식의 세계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. K-클래식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시향과 상호 협력하여 다양한 콘텐츠 융합으로 한국 문화 콘텐츠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. 서울시향이 연주하는 K-POP 오케스트라 버전은 7월 초 음원으로 공개됩니다. 이루마의 앨범이 14주째 빌보드 클래식 부문 1위에 오르며 K-클래식에 대한 관심도 커진 상황. K-클래식도 K-POP과 같이 세계적인 관심을 모을지 새로운 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. TV조선 임서인입니다.